계속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도 3단계 거리두기로 격상됐습니다. 전문가들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수도권 증가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비수도권도 함께 4단계로 가는 게 효과적이라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도우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 다시 한번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